안녕하세요, 한림농원입니다. 자, 이곳은 저희 농원의 하우스 견습장입니다. 저희가 1차 대추 방제는 4월 10일 날 방제를 했고요. 그 당시에 발화 때 가장 문제가 된 해충, 애무니 코리 장님 노린재 방제에 중점을 줬는데요. 약한 일주일 지났죠. 현재 발화된 잎을 보면은 현재 방제가 잘 되어서 코리 장님 노린재의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코리 장님 노린재 피해를 입게 되면은 이런 잎 주위가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은 쌈기인 듯이 이렇게 오글오글하게 잎이 발화가 되는데 현재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방제가 잘된것 같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요. 저희 조생종 품종인 선의향입니다. 선의향 역시 대는 못지않게 발화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현재 발화되어 있는 잎의 상태로 보아 코리 장님 노린재의 피해는 크게 입지 않은 걸로 판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해충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추 잎이 작고 어릴 때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밭 주변에 있는 잡초라든지 그 외에 보면은 현재 내 밭에 얼마나 많은 벌레가 활동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민들레가 있는 곳에 보면 민들레의 가장 제일 윗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윗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있는 게 복숭아 혹 진딧물입니다. 현재 이혹그 민들레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대 이쪽에 많이 붙어 있는데 밑에보다는 윗부분을 보시면은 내밭 주변에 현재 진딧물이 와 있는지 안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샘플이니까 요걸 또 보십시오. 현재 보면 윗부분에 까맣게 해서 많이 붙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은 다음 박제력 때는 꼭 진딧물 약을 방제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면은, 자, 작년에 설치했던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의 통입니다. 현재 보면 금년에 부화해서 현재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날씨가 많이 덥고 하기 때문에 해충의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차후 방제 시에는 이런 해충에 대한 방제를 유념하셔가지고 처방을 하시면은 성공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한림농원의 조이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